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하는데 그죠? 여러분 교재는 우리 기본 교과서 그죠? 페이지 125페이지 대리권 남용 그죠? 자, 용어인데 그죠? 요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그럼 여러분 항상 이런 판례라는 것은 민법에 확실하게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판례라는 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민법에 확실하게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판례라는 게 필요 없고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그 판사들이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민법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짓죠. 그래서 요 민법에 규정이 없고 그래서 요 판례가 인정하는 제도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판사들은 그러면 이 대리권 남용이 있었을 때, 대리인이 남용했을 때,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민법 제 107조 비진위 의사표시 비진위 의사표시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가? 본인이 있고 이 상대방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요 대리인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이 대리행위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 대리행위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또는 요걸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리인이 배맹이 아까 있죠? 우리 103조 하면서 103조 이중매매 하면서 했잖아요. 배맹이라면서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배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이 대리행위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추경은 대리인이 무슨 행위? 배맹이 한 경우 또는 또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요세개 문장이 나오면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원칙은 그럼 자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이 배맹이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했을 때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하냐면 상대방을 기준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배맹이 횡령한다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원칙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는 원칙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구한테 효과 기소합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합니다. 효과가 기소합니다. 자, 근데 예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건 유효무효.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권 남용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이 이렇게 남용한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본인 모진다. 책임지고.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다.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음에 뭐 오늘 안 했지만 다음에 이제 107조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되냐면 상대방에서 결정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본인이 모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요 딱 세 개.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배임 행위 했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요 대리인이 남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그대로 뭐하나? 요효.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가서 대리권 소멸로 가는데. 대리권 소멸, 그죠? 여러분, 이거 앞 시간에도 했잖아요. 대리권 발생은 임의 대리는 넉자,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이렇잖아요, 그죠? 발생. 그럼 발생도 알았으면 당연히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소멸도 알 수 있는데, 자, 요 특유한 소멸 사유. 특유한 소멸 사유인데, 요 임의 대리는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그만해 하면 되죠.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수권 행위 초래. 와, 그 다음에 임무 종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시킨 행위를 끝냈다. 임무 종료.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뭐 박탈,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임무 종료를 원인 관계의,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종료, 그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자, 근데 특유한 소멸 사유에서는 딱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는 단어다? 임의대리. 수권행위 철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하면 법정대리 나오면 OX, X, 그죠? 임의대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있는 공통소멸사유인데 공통소멸사유는 자 본인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망. 본인 사망. 그 다음에 대리는 그래서 이걸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후견의 개시하는 거, 요 세 개. 그래서 본인의,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한전 후견 개시. 한전 후견의 개시는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기초 강의니까 용어 한 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한전 후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 이 민법이 한 7, 8년 전에 한번 이 용어가 그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 우리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크게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다. 미성년자. 옛날에는 20세인데 한 7, 8년 전부터 그죠? 요거는 19세 미만자. 와,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는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법률 행위를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자다 이랍니다. 행위 능력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능력자고 19세 미만자는 제한 능력자다. 그 원래 이런 제한 능력자는 자기 혼자 재산법상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다. 그러면
이렇게 19세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규정합니다. 19세 이상은 무조건 능력자고 19세 미만자는 제한 능력자인데 미성년자. 자, 그러다 보니까 19세 이상 되면 무조건 능력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결함에 빠지게 되냐 하면은 19세 이상이면 또라이 상태에서도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능력자다. 예? 그런 결함이 그래서 19세 이상 중에서 또라이 상태,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선생님, 왜 그런 용어를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강의니까 그런 거 이해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19세 이상 중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이 제한 능력자로 만드는 걸 종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란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일본 민법에도 그대로 온데 일제시대 때 우리 그게 그대로 썼다 해서 이제 용어를 바꿨는데 그럼 이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19세 이상 중에서 요거는 약간 뿅, 요거는 완전 뿅 이렇게 요 심신박약, 심신박약 또는 낭비벽이 심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금치산자는 심신 뭐 상실 상태에 있는 자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 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그럼 이런 제한 능력자는 항상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친권자고 요거는 이제 후견인인데 그죠? 후견인인데 우리 그러니까 이 한정치산자가 일제시대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해서 요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를 한정후견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을 뭐 성년후견인 이런 용어로 쓰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요거를 후견인 앞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PP를 붙입니다. 당사자 어느 거 요 한정치산자를 뭐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를 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19세 이상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법원의 선고를 받으면은 무슨 능력자로 변한다? 제한능력자로 변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19세 이상 중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원이 선고를 통해서 무슨 능력자로 만든다? 제한능력자로 만들고 이런 제한능력자는 어쨌든 후견인 또는 이런 친권자가 무슨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능력자는 그럼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법정대리인 친권자라든가 안 그러면 후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 손을 묶어놓을 수도 없고 특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거는 19세 이상이고 성년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일지라도 19세 미만자 18세, 17세 이런 친구들은 뭐 발이 있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를 했다.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한 거죠. 해가지고 유리하면은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되고 취소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대표적인 게 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제한능력자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있다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어떻게? 첫째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찾아오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고. 근데 그러면 자기는 자기 거는 끝까지 찾아오는데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취소는 유효한 걸 무효화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준 거는 자기가 끝까지 찾아오고 그럼 자기 거는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줬냐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무슨 이익 반환? 현존 이익 반환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고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 이익.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잘못한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묶은대리 할 때도 중요한데 제한 능력자가 잘못한 게 있다. 네 번째, 무슨 배상? 손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 능력자 하면 무슨 갚아? 막갚아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무슨 갚아다? 막갚아 하는 거. 됐습니까? 막갚아다, 막갚아, 제한 능력자 무슨 갚아? 막갚아. 이유, 첫째,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다른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럼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 이익. 그 다음에 잘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꼭 기본적인 지식으로 챙겨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 자 이런 그 대리권 소멸 특유한 임의는 수권행위 법정은 법정대 법률 규정 공통 공통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은 뭐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하는 거. 무슨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그러나 한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본인이든 대리이든 한전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대리인의 능력 130페이지 대리인의 능력 보면 여러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냐 여러분 그죠? 대리에서는 전부 다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마 대리인이 하지마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대리는 그럼 능력을 높게 잡아 놓을 필요는 없다.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의사 능력은 사람의 의사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그 여러분 그죠?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있고 대충 판례에 하면 만 초등학교 취학 만 7세 이상 되면은 무슨 능력이 있다? 의사 능력이 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능력도 또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 여러분 사람이면은 모든 능력을 가지는 거 이거 권리 능력이랍니다. 권리 능력은 언제 출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이면은 전부 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기는 무슨 생 출생 출생으로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자다 이런 말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이제 의사 능력. 그 다음에 뭐 유언 능력인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 이렇게 크게 우리 재산법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죠. 그럼 의사 능력은 아까 만 몇 세? 7세 이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7세 이상. 그럼 행위 능력은 만 몇 세? 19세 이상. 그래서 여러분 대리에서는 왜 이 능력을 이렇게 낮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면 아까 전부 다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굳이 그 대리 능력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대리 능력이라는데 이런 대리인의 능력을 높게 잡아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19세 미만일지라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제한 능력자 19세 미만자 아까 무슨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그럼 만약에 이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했다고.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을 때 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이 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대리행위 한 거는 그대로 전부 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어? 요거 잘 됩니다.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 한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잘 출제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또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